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소띠 여러분들. 소띠 여러분들의 2022년 3월 네, 경칩. 이제 봄입니다. 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난다라는 거죠. 경칩 춘분이 있습니다. 이 절기로 봅니다. 양력이에요, 여러분들. 이 댓글로 자꾸 음력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양력이에요, 사주는. 자, 이 이민년 개묘월이 이 모습이에요. 2022년 3월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. 봄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의 이 축토라는 거, 소띠 그리고 축토 가지신 분들, 여러분들은요 땅의 기운이죠. 일단 토의 기운이다 라는 거. 자, 이민년이라는 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. 2022년 운세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직업적으로 분명히 무언가 나타난다. 승진수가 있고요.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고,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될 수도 있는 거고,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겁니다. 자, 이민년 개묘월이라는 건 이제 수생목하는 관계죠.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물상인데, 여러분들의 이런 땅의 기운에서 나온 거예요, 다.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베이스가 된다. 여러분들의 이 근간이 되는 거고, 여러분들의 이 숨어있는 지장간에 이 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. 물의 기운. 그러면 이것들은 뭐냐? 내가 최근 3년간 해오던 것들, 올해 발현이 되는데, 이 3월달은요, 3월달은 여러분들 그 시작이다. 그 시작. 나의 물리적 노력에 그 결과물이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축인묘 이러면은 이것을 귀삼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여러분들. 작년은 신축년이었으니까 신축에서 갑자기 뭐 3월을 작년 3월을 딱 맞이했다 그러면은 뭔가 인목이 빠져 있었잖아요. 근데 이게 축인묘다라는 거는 귀삼합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직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달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귀해진다. 나의 모습이 귀해진다.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물리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. 내가 이렇게 좀 3월달에 분주해지는 이 달, 한국, 대한민국이 굉장히 좀 분주해질 텐데 거기서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있다. 내가 할 일, 기회,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고,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내가 자식을 키운다라면 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거고요. 내가 근간이 된다, 베이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. 또한 여러분들 이 묘월이라는 것은 갑목, 여러분들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. 뭔가를 세운다,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다. 여러분들의 이 기토라는 것이 있습니다. 얘네들이 합을 해요. 그러면은 내 편으로 누군가를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형제 자매 덕을 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. 자,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고 또한 새로운 목표를 세워나가게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겁니다. 투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예요. 자, 이것은 또 내가 어디다가 기둥을 박는 거죠. 그래서 하나 잡고 있고 또 하나 잡는 겁니다. 예,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는 거 나타나고, 또한 이 저스티스 카드가 나타나는데요. 내가 중심에서 잘 누군가를 보살펴야 된다라는 거 있어요. 좀 디테일하게 가자면은 어떤 그런 관제 구설이 있었던 분들은 3월달에 무언가 조정이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.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? 3 of Swords 카드네요. 내가 기술 습득하기 좋은 거고, 내가 자격증을 따놓았으면은 그것을 바로 쓸 수 있는 거. 아까 말씀드린 최근 3년 동안 혹은 짧게는 3개월 동안 배워놨던 거, 물리적으로 배웠던 거, 노력의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, 여러분들은요. 자,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리면 기토잖아요. 기토가 묘월을 보았다라는 건 병지라 그래가지고 이것 자체를 역마살이라고 합니다. 역마살. 자, 역마살인데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서도 또
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들, 그런 것들을 내놓는다라는 거죠. 여러분들이 새로 개업하는 분들은요, 내가 개발한 메뉴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것이다, 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병지에 있다라는 건 내가 뭔가 더 솔선수범을 해줘야지 나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이 물상으로 보는 거 좋아하죠? 사실 이 사주팔자라는 게이 물상이에요. 다 물상. 자연 물상도 될수 있는 거고. 여러분들 이민년 계묘월이라는 것은요, 물상으로 한번 보세요. 자, 이렇게 있어요. 이 뿌리가 있고 땅이고, 이게 땅이고, 여기 다 화초가 자라고 있다. 풀이 자란다. 나무가 막 자랄 수 있게. 이 사람들이, 이게 사람이라고 쳐봐요. 나라는 이 축토라는 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사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, 그거 다른 거는 또 설명드릴 거예요. 요렇게 내가 무언가 근간이 되어주는 거,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, 기본적으로 사주에 토가 너무 많거나, 뭐, 기축일주라든지, 49년생이라든지, 아니면 사주에 편인이 많으신 분들은요, 이 공부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약간 갈등이 될수 있고, 움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. 조금 정적인 모습들이잖아요. 그래서 내가 뭔가 솔선수범하고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 유의점으로 나타납니다. 자, 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의 물리적 결과물을 볼수 있다라는 것과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것, 그리고 새로운 이상을 가져가는 것, 그리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거, 이게 있습니다. 막상 그거를 움직이면서 배우는 거예요. 직접 움직이면서 배운다라는 게 있어요. 내가 몸을 쓰면서 직접 움직이면서 배운다. 생각만으로는 모자라다, 안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저거는 순서대로 한번 봐야죠. 85년생이라든지 을축일주들 한번 볼게요. 을목이 이 계묘를 봤다라는 거죠. 을축 이렇게 되면은요, 여러분들은 내가 매매운이라든지 무언가 딱그 상품을 개발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매매운이 있고 여러분들이야말로 또 공부운이 있고 누군가에게 직업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나타나죠. 우리 97년생 혹은 정축일주들 보게 되면은요, 정화가 이제 계수를 보게 된 거죠. 그럼 이거를 편관이라 그러는데, 이거야말로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고, 좀 어른답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 나타납니다. 다만 이 배우자라든지 이성과의 갈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, 또 회사 이동과 승진수가 나타난다라는 거 보이죠. 49년생이라든지 기축일주들 보시게 되면은요, 여러분들은 정말 재밌는 걸 찾을 수 있다. 일하는 거 자체가 재밌다. 여러분들은 반드시 재물운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거 있습니다. 내가 가진 재물로 무언가 투자하고 내 남편한테, 내 자식한테 더 투자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. 내 상품에 더 공들인다 이런 게 있습니다. 자, 61년생들이나 신축일주들 보시게 되면은요, 재물은 확실히 좋습니다.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 있는 거고요. 내가 뭔가 패턴을 바꾼다. 패러다임 시프트다라는 거예요. 밑에 사람한테도 배운다라는 거고, 내가 형제 자매들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예요.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거, 이성적으로도 내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거, 내가 선물 사주고 싶고 막 보살펴주고 싶은 사람 생겨나는 겁니다. 자, 73년생 분들 우리 많이 계시죠? 개축일주들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약간의 친구들과의 갈등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그래야 돼요. 미운 놈떡 하나 더 주는 게 낫고요. 자, 내가 영업한다 그러면은 뭔가 사람들과 이렇게 거래처 늘어나고 더 많이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여러분들이 습득한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당장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운들이 나타나겠죠.
자, 우리 소띠분들 여기서 해석을 마칠게요. 3월 달에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라고 제가 힘 드릴게요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